2세 분들은 7월쯤 기인의 협조가 들어오고 또 돈을 이렇게 못 받으신 분들은 떼었던 돈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운이 들어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쥐띠 2021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쥐띠는 일단 새로운 시작, 취업, 결혼, 가족이 생길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반적으로 보이고요. 그리고 감수성이 예민하고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분들은 돈을 또 잘 모으는 재주가 있습니다. 그리고 완벽주의자적인 성격이라서 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행동으로 실천하는데 좀 옮기는데 어려운 부분이 많은 성격으로 보여집니다. 96년생 26살 쥐띠는 올해 이지운이 강하고요. 그리고 연애운도 좋고 취업을 하실 분들은 취업도 되고요. 그런데 이분들은 조금 경거망동할 일을 하게 되면은 좀 실수할 일 때문에 관제수나 이런 구설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운이 좋다고는 하지만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은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84년생 38살 이분들은 재물의 운이 발동하는 시기가 되고요. 투자는 조금 신중하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연인과의 결실을 맺을 수 있고 결혼을 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이제 가족이 생길 수도 있는 운입니다. 기인의 협조가 들고요. 건강 관리를 좀 잘하셔야 하는 한 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나 또 술로 인해 가지고 질병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건강 관리를 좀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50세, 72년생 분들은 사업이나 직장은 맑습니다. 기운적으로도 좋고 아주 좋으나 투자는 조금 신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나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이게 잔잔한 질병이 또 들어오기도 하고요. 그리고 구설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성관계, 이성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로 인한 망신살이 뻗칠 수가 있습니다. 60년생, 62세 분들은 여행은 좀 삼가하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가정적으로는 편안해집니다. 그러나 7월쯤 기인의 협조가 들어오고 또 돈을 이렇게 못 받으신 분들은 떼었던 돈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운이 들어옵니다. 그리고 재테크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금전운이 굉장히 상당히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네, 여기까지 2021년 쥐띠 운세였습니다. 근데 말투가 그거 같아요. 그 뭐지? 기상 그 라디오 기상 그 무슨 아나운서? 아나운서. 예, 약간 그런 교통정보였습니다. 막 이런 느낌.